안녕하세요. 기타 쉽게 알려주는 남자 오브리킴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뭐 스케일도 많이 외워야 되고 뭐 메이저 스케일, 펜타토닉 스케일 다양하게 있죠. 근데 이제 오브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저는 이제 펜타토닉 스케일보다는 이제 블루스 스케일을 더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펜타토닉 스케일 자체가 상당히 이제 좀 활용성에서 약간은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좀 약간 단순하다고 할까나요? 그래서 독학하실 때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제 좀 급선무로 좀 50대라면 예, 블루스 스케일부터 좀 먼저 하세요. 40대까지는 이제 펜타토닉 스케일 하셔도 되는데 뭐 이건 농담이고요. 어쨌든 그만큼 이제 블루스 스케일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블루스 스케일이라고 해서 대단한 거 아닙니다. 블루스 음악에만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모든 음악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블루지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펜타토닉 스케일만 안다면 이제 그 요걸 어떻게 이제 잡는지 먼저 그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음악에 활용을 하는지를 일단 간단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조금 이제 애드립에 관심이 있고 이제 동호회에서 내가 이제 뭐 반주도 좀 이제 반주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세컨 말고 퍼스트 기타를 좀 이렇게 해보고 싶다. 기타 좀 쳤는데 뭐 해보라고 할때그요 스케일을 좀 활용해서 쓰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 교재는 이제 저의 오브리 교재, 비밀 교재 스프링에 보면 129쪽에 보면 A 블루스 스케일이 있어요. 간단합니다. 일단은 A 마이너 펜타토닉은 요거죠. 라도 레미 솔라 도레미 솔라도죠. 자, 요거를 못 잡는 분은 아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요걸 잡는 분은 반드시 좀 도움이 상당히 되는 내용이니까 잘 봐주세요. 일단 이거는 뭐냐면 이제 펜타토닉 스케일이라고 해서 메이저 스케일, 즉 도레미파솔라시도 여기서 파하고 시를 뺀 부분을 이제 펜타토닉 스케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라도레미솔라 도레미솔라도예요. 저희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일단 먼저 외우신 분이 라고 저는 가정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이제 뭐안 외워도 일단 보세요. 일단 뭐 본다고 뭐 여러분들 뭐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세요. 자, 일단은 라도에서 레미죠. 그럼 레미에서 요 부분 레샵이에요. 레샵이고요. 그다음 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접수됐죠. 그다음에 솔라. 그다음에 도레 했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레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레샵이라고 할 거예요. 뭐 미플랫이라고도 하는데 뭐 결국은 같은 얘기입니다. 레샵 갔죠. 그 다음에 미솔라도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레샵을 넣었다라고 이렇게 쉽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뭐 미프렛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실 분은 뭐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냥 일단 여러분들이 레에서 바라보면 좀 좋으니까 어차피 라도 레로 시작했으니까 레샵으로 생각하자고요. 라도 레 레샵 미솔라도 레 레샵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요게 중요해요. 사실은 요것도 이제 요것까지도 이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뭐 펜타토닉 스케일이든 블루스 스케일이든 어떤 식으로 요거를 음악적으로 녹여낼 것인지에 대한 어떤 손버릇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자주 쓰는 손버릇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50대 여러분들은 형님들이나 아니면 동생분들은 이제 좀 요런 손버릇들을 좀 익혀갖고 한 번씩 써먹어 보세요. 재밌어요. 그럼 일단은 높은 음에서 한번 해볼게요. 이게 도레죠. 그럼 레샵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레샵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밴딩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요 음이 나오죠. 일단은 밴딩으로 먼저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블루노트 음이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반주에 한번 맞춰볼게요. 어때요? 비슷하죠? 괜찮죠? 느낌. 느낌 아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밴딩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죠. 블루노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자, 그다음. 자, 빨리빨리 뭐 스킵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그냥 따라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잘 보시길 바래요. 그냥 스킵하면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살짝 없어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밴딩이 좀 어렵습니다. 막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방법은 요음을 친 다음에요. 레샵을 친 다음에 찾아가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통기타로 이제 레샵까지는 충분히 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거를 슬라이딩으로 처리하는 거야. 요거를 빠르게 슬라이딩으로 처리하는 거야. 그러면 딱 이런 식으로. 요것도 힘들겠죠? 이거를 슬라이딩 할 때는 상당히 힘을 주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통기타로 하시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일렉기타는 좀 쉬운데 통기타는 좀 다소 어렵습니다. 할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뚜. 하고 자, 이렇게 했죠. 그러면 자, 정리할게요. 정리하면서 갈게요. 먼저 밴딩으로 초킹. 초킹은 일본 말이니까 하지 맙시다. 어쨌든 밴딩이나 초킹이나 옛날 우리 땐다 초킹이라고 했는데 요즘 다 밴딩이라고 하더라고요. 하고 슬라이딩.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요거는 이제 햄머링이라고 하는 거야. 햄머링. 그래서 이 손가락을 이 새끼손가락의 힘을 좀 키운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햄머링으로.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느낌이죠. 이거는 이제 새끼손가락과 약지손가락에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겠죠. 요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음부를 한번 볼게요. 저음부는 어떻게 활용하냐면 레샵이죠. 이 레샵을 요거를 우리 펜타토닉 연결하는 교재 봤잖아요. 거기서 5번하고 1번하고 연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저음인데 똑같대요. 슬라이딩. 그리고 이건 좀 밴딩은 안 해요. 밴딩을 할 때는 내려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음은 어차피 같기 때문에 이제 느낌은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저음을 쓰느냐 고음을 쓰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러면 음악에 전체적으로 한번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블루노트로 블루노트 스케일 블루스 스케일. 이렇게 이렇게 이 부분을 하다가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 이게 블루스 스케일로 이렇게 이제 저음과 고음을 이렇게 같이 연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시청자 회원님의 그 뭐라고 하지? 퀴즈. 자, A 블루스 스케일에서 어떤 음이 추가되는 걸까요? 어떤 음이 추가되는 걸까요? 자, 도레 이 음이 뭐죠? 네, 요 음이 뭘까요?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뭐다 무슨 샵 예, 그거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구독한다고 해서 돈 나가는 거 아니에요. 겁먹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자료 블루노트 스케일이 어디 있는지 표를 보시려면 이제 저희는 1번만 했잖아요. 근데 2번, 3번, 4번, 5번, 6번 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좀 더 지판을 넓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은 제가 뭐 50대라면 요걸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뭐 20대, 30대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시간을 좀 더 줄이고 연습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펜타토닉을 익혔다면 펜타토닉만 하지 말고 요 연습을 좀 이제 위주로 하시다 보면 확실히 뭔가 애드립을 할 때 오브리를 할 때 상당히 도움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교재가 필요하신 분 연락 주시고 또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주시면요. 제가 어쨌든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감사합니다.